3월 20일 예산 간추린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사랑의 방에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산 원호트 새로운 시작이 오후 3시부터 분당 2층 컨퍼런스룸에서 있습니다. 예산 원호트를 수료하신 청의 이정민 자매 축복합니다. 예산 원호3를 수료하신 김문정 문유진 형제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예산인 셀러브레이션이 3월 26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식당에서 있습니다. 예산의 새로운 멤버가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비전 파킹랏에, 새 모임이 끝나는 오후 5시, 5시 30분 사이에 교회 밴이 식당 앞에서 운행됩니다. 제자반과 리더반이 다시 시작됩니다. 신청을 받고 있으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제자반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제3기 리더반은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목요예배 순서입니다. 24일은 EM 성전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31일과 4월 7일은 각 공동체별 예배로 드립니다. 4월 14일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2011년 단기 선교 훈련이 4월 9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임마누엘 셰플에서 시작됩니다. 단기 선교 사인업을 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양로원 방문이 4월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식당 앞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청사에서 특별한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남편들은 데니스에 모여서 남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아내들은 미니스카페에서 여자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를 통해 더욱 풍성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접기와 중보기도로 섬겨주신 7진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주는 8진입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박수연, 정유진, 박용진 셀이고 목요시사 섬김 및 예산비는 8진입니다. 이상 예산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